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음, 미음, 비읍, 피읍을 배우겠습니다. Today our class topic is 미음, 비읍, 피읍.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미음, 비읍, 피읍을 발음하실 때는 두 입술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If you want to pronounce this 미음, 비읍, 피읍, you should using your two lips. 자,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Listen to me. 무, 무, 뿌, 뿌, 푸, 푸. 따라하세요. Say it with me. 무, 무, 뿌, 뿌, 푸, 푸.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을 알아볼까요? 미음, 미음, 비읍, 비읍, 피읍, 피읍. We learn this consonant name. Say it with me. 따라하세요. 미음, 미음, 비읍, 비읍, 피읍, 피읍. 자, 발음해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음, 비읍, 피읍을 발음할 때는 두 입술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 무. You should using your two lips. 그런데 처음 발음할 때 입을 열어줍니다. 무, 무. 그렇지만 마지막에 오면, 받침으로 오면 입술을 다물어줍니다. If you pronounce this mu, bu, pu, mu comes with it first, you should open your lips, mu. But it comes 받침, you should close your two lips, mi, mi,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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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Say it with me. 미음, 미음, 비읍, 비읍, 피읍, 피읍. 자,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발음과 이름을 다시 한번 잘 따라서 해보시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Say it with me. First pronunciation. 무, 무. 뿌, 뿌, 푸, 푸. 미음, 미음, 비읍, 비읍, 피읍, 피읍. 미음, 비읍, 피읍 발음에 대해서 잘 배우셨죠? 집에서 부지런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